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브롤스타즈 괴담, 브롤괴담 시간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려 오늘 새벽에 갓 발표한 업데이트 영상에서 새롭게 등장한 브롤러에 관한 괴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락기 브롤러 8비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주받은 오락기 8비트에 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1990년. 이 당시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창 오락실이 굉장히 잘 되던 그런 시기였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뒤 다 같이 모여 오락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의 추억도 쌓는 그런 소중한 문화의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락실에 새로운 오락기가 들어오게 된다. 야야야, 오늘 학교 끝나고 오락실 고? 아, 나 돈 없어 오늘. 아, 야, 내가 대줌. 오늘은 무조건 가야 돼. 응? 왜? 오락실에 신상 게임 들어옴.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중독성 미쳤다던데? 오케이, 신상 게임이면은 일단은 해줘야지. 학교 끝나고 고고. 오락실에 들어온 신상 게임의 이름은 8비트. 게임 이름 자체로도 고전 스멜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장면 센스였지만, 한번 플레이하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중독성 때문에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세 게임, 인싸 게임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 야야, 8비트 어땠냐? 개꿀잼 아님? 오늘도 8비트 하실? 아, 오케이. 오늘은 내가 무조건 1등 해가지고 신기록 갈아치운다. 삽시간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8비트를 플레이하기 위해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만 했다. 아니 저기요, 왜 새치기 하세요? 제가 먼저 왔거든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저기요, 뭔 소리세요? 저 아까부터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자리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도 굉장히 빈번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게임이 출시된 지 몇 개월 뒤 이 게임을 플레이했던 사람들에게 이상 증세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뭐해? 빨리 일어나! 어서 일어나서 날 플레이하란 말이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1등을 하지 못하면 넌 영원히 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당장 날 플레이해. 1등을 해야만 넌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어. 아, 그만해.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게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매일같이 폐인처럼 8비트를 즐기기 위해 몰려들었으며, 심지어 먼저 즐기기 위해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일도 빈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1등이다! 난 이제 자유야! 한 사람이 의문의 말을 내뱉으며 정신나간 사람처럼 오락실을 뛰어나갔다. 그날 밤 이제서야 그 게임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어.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지? 그때 8비트의 등장. 1등을 했네? 그러면은 1등을 했으니까 게임 엔딩을 봐야겠지? 이 게임의 엔딩은 바로 왁스미야.
안 돼! 8비트를 플레이하고 난 후 사람들이 실종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자 악마의 게임기라는 소문이 퍼졌고 결국 어느 날 모든 오락실에서 8비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저주받은 게임을 플레이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가끔씩 꿈에서 이상한 오락기가 말을 걸어온다고 한다. 인형? 너 1등 한번 해볼래?